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신발장. 네. 신발장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신발장도 분명한 터의 일부분이죠. 일단 신발은 신발의 앞코가 쑥 들어가도록 신발의 뒷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신발 안에 칸칸이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이것도 참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맨 윗칸에 남편이에요. 그 다음 칸에 부인이죠.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집안 대주, 남편분이 제일 위에 대해서 위에 쓰셔야 돼요. 네. 근데 어떤 분들, 어떤 집안 보면은, 시부모 모시고 살 때도 있고, 또, 친정부모 모시고 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순서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남편이 맨 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시부모님, 친부모님,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어른이라 맨 위에 하는 게 마땅하나 남편의 운, 남편의 집안의 기둥이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려줘야 돼요. 쳐 올려준다 그래요. 또 우리 신발 정리를 의외로 잘안할수 있잖아요. 근데 한 3년 동안 안 신은 신발들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도 날수 있고, 묵은 기운이 일어날 수 있지요. 또, 여자가 경제 활동할 때도 같습니다.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남편은 뭐 집안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맨 윗칸은 남편입니다. 왜냐? 남편 성따라 무슨 모시 가정 이렇게 가잖아요. 네. 또 집안일을 해주는 남편이 그 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여자가 또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남편의 운이 뒷받침되는 건 뭐냐면 조상도 연결된 거예요. 남편의 운이 뒤처지거나 남편을 조금 하대하거나 이러면 조상도 이렇게 도와주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여자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하는데도 집안으로 돈이 안 들어올 경우 조상에서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방해라기보다 조금 이제 좀 미움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매사 남편을 위로해주면은 가정은 편합니다. 네. 신발 또한 이렇게 서열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집에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우리 자기 전에 한번 대문, 이게 현관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신발 이렇게 좀 가지런히 해놓고 이렇게 주무시면 좋고요. 특히, 바람 피는 남편이나 가출하는 애기들 있죠. 자꾸 바깥에서 도는 애들 할 때는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네, 집안으로 들어오라 이 소리예요. 무속에서는 신발 가지고도 비방을 합니다. 네. 집 나간 남편, 집 나간 아이 비방할 때도 신발 가져오라는 소리를 해요. 빠르면 3일 안에 집에 들어오기도 하죠. 신발이 참 무서운 겁니다.